날씨도 좋아서 이제 산에다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스튜디오 방송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BG 음악을 이렇게 지금 작은 노트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BG 음악을 이렇게 켜서 뭐 소리를 좀 크게도 했다가 이게 크게 하면 좀더 커지죠? 크게 됐다가 또 이제 천천히 좀 줄여서 제 목소리가 이제 잘 나오게. 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제 스튜디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산이죠. 저 산에 이제 오늘은 그 보름달이 있네요. 아주 그 멋진 보름달의 뒤에 나무가 제 조명에 이렇게 오는데, 이 조명은 지금 그 핸드폰의 그 조명하고 작은 LED 조명, 이런 것이 있어서 살짝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부셔서 이런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껴서 하면서 이제 XR 스튜디오, 크로마키 아니니까 물론 이제 배경 리무벌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메타 교실, 뭐 월드 퍼스트 VR 교실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스튜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 약간 꺾으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노트북 카메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ISO 100이라고 이번에 출시하는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고, 이거 크게 해서 보면 파워포인트가 있고, 여기 스위쳐죠. 여기 파워포인트냐 저냐 이걸 하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거기에 장면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디서든지 발표를 할때 학생도 보이고, 제가 이제 여기 교실을 다른 카메라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도 보이고, 또 이제 줌으로 오는 학생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침 제 노트북에 전에 이제 방송할 때 했던 이그 미래교실 선생님과 함께한 미래교실, 또 챗GPT 쪽에 이제 아주 명 강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도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송 교수님께서 뭐 저자시고 하신데, 뭐 챗GPT, GPT 인공생성지능, 이거 뭐 정말 저도 요새 여기 조금 빠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커밍아웃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동물도 만들고 이쁜 꽃도 만들고 했는데, 이해가 좀 갑니다. 말만 하면 생기잖아요. 프롬프트만 쓰면 되는데, 요새는 또 이제 오디오까지 되니까, 아, 이렇게 말씀이 있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있을 때 내용이 그동안에 그 외부로 못 나갔다, 저장되지 못했다. 뭐 저장할 수 있죠, 카메라 찍으면. 근데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찍는 거가 됐는데, 만약 지금 그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가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한다면,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때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가게 되면 그 교실이 스마트폰에 나오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실과 선생님, 그 강의, 선생님, 친구, 숙제, 뭐 이런 시험으로 볼때 학교라는 게그 단순한 강의만은 아니죠. 그 학교라는 모임, 선생님 만났을 때의 그 수업도 듣지만은 또 선생님이 가고 있는 스텝대로 따라가는 거, 또그 숙제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학교라고 보면, 역시 그 의미 있는 거는 그런 그 이제 세미나, 뭐 여기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챗GPT 하는 선생님들 모여서 막 하는데, 진짜 여기서 그 강의 들으러 가는 열의와 이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떨까. 저도 여기 가고는 싶은데 앉아서 그 졸면서 듣기가 좀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에 가면, 역시 끝나고서 하는 그이 모임, 여기가 정말 그 모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을 만나는 모임, 뭐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더 다양한 문화나 행복이나 또 거기서 다른 얘기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니까, 그런 것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임이 아닌가, 학교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뭐 짧게 이제 이 자막도 저절로 나가고, 이건 요번에 나간 아이스 100의 방송 방식입니다. 이것은 손석희가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대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쭉 오늘은 이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서 동영상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지금 제 노트북이 흔들려서 이제 선이 아마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이제 환경이, 만약 우리가 강의하는 교실에서, 간단히 100으로만 한다들, 교실에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AR 스튜디오랄까, XR 스튜디오랄까 하는 데에서, 이제 전부 LMS, CMS 유튜브 같은 거죠.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혹은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넣어서 수업이 담겨지고, 숙제도 내고 하면, 교실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더 집중이 되고, 모를 땐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학교의 모양이 일로 간다. 메타버스 교실이 여기 있는 것이다. 교실에 가면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 질문하는 시간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해서 수업도 듣지만, 저 파워포인트 보고 지금 여기 설명하시잖아요. 설명하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하신다고 보면, 이 설명을 듣는 그 공간,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지만, 동영상으로 여기 오시면서, 세미나에 오면서 그 강의를 짧게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먼저 듣는 거죠. 여기서 강의가 만약에 이렇게 IQ100이라도 만들어졌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이 선생님 내용과 말씀과 감정과 그 의지가 들어있는 강의를 보게 되니까, 그걸 보고 여기 모여서는, 여기 오셔서는 이제 토의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간이 30분, 40분 듣는 시간이 적극적으로 더 컨퍼메이션이 되는, 디스커션을 창조적으로 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끝나고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것들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교실의 의미, 우리가 이 선생님들 강의라는 것의 웨이팅을 좀 줄여서 한번 강의하면 나눠도 볼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런 이제 서버에 넣고 학교를 만들게 돼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교실에 있는 강의가 원격지에서 이런 강의가 원격지도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LMS로 가게 되면 그런 공간의 얘기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려는 학교가 될수 있다. 이거 저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항상 강의라는 것이 어쨌든 그 서머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이 강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는 그렇습니다. 10장을 가지고 30분 하려도 30분 얘기가 되고, 10분 할 10분 얘기가 되듯이, 이 강의 내용에 학생들이 그 강의의 의미를 짧게, 아는 강의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짧게 요점을 하고, 문제를 줘서 problem based learning 그거잖아요. 문제를 주고 강의를 짧게 들으면서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하는 그거죠. 그 공부해서 그걸 답을 내는 게 프로젝트이죠. 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되는 것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요즘엔 또 이제 챗GPT니까 서울대 김은 교수님은 이제는 천사를 옆에 두는, 인공지능 천사를 두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프롬프트 베이스 러닝으로 많이 전개돼야 된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서 빨리 알아서 좀더 수준 높은 거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거로 그동안에 뭐 자료 만들고 포맷 만들고 들어간 시간들은 다 인공지능에 맡기고, 자기가 생각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서 딱딱 정리시켜서 그 수업을 이해하고 답을 내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소위 프로젝트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런 방식의 학교가, 클래스에서 한건 촬영되고, 클래스에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LMS나 이제 이런 CMS에 넣어서, 이걸 만들게 되면 학교는 일로 다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모든 학교의 자료를 공유하게 되니까 빅데이터에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것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필리핀에 이런 데서도 지금 이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 메타 교실이다. 다양한 교실, 강의도 있고 선생님이 실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나 발표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서 교실이 토의하는 공간을 만들고, 교실이 만나서 이렇게 즐기는 공간, 그런 신나는 교실, 이 토의도 하고 대화하는 게 다시 즐거운 거니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멀리 있는 학생들도 나오고, 또더 많은 학생이 올 때도 이렇게 되고,
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동산에서 저 달을 쳐다보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바이.